안녕하세요. 박인호의 500호 유아 풍경화 그리기 방송입니다. 오늘은 이 경계 부분, 배경과 이 녹색의 뒤쪽 부분을 첫 시간에 칠을 했는데, 지금 이쪽을 묘사하려고 하니까, 만약에 여기 이 부분에는 사람 인물화로 말하면, 이 머리카락 한 올이 나오는 것처럼 이 풀립은 대개 경계 부분에는 이 바깥에 있는 배경에 비치는 머리카락처럼 그렇게 표현돼야지 자연스러운데, 첫날 손으로 제가 칠했잖아요. 너무 거칠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사흘 되니까 다 말랐어요. 다 말랐는데 이 부분을 그리기 위해서 제가 어떤 방법을 쓸 겁니다. 그 뭐냐면 라카신라입니다.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데 제가 여기 마른 물티슈를 준비했어요. 이건 라카신라 통이고요. 이곳에 소량의 신라를 묻혔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하면은 저 안에 있는 오래된 밑칠까지 벗겨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시고, 금방 날아가요. 저기 선풍기도 틀어져 있는데. 자, 이 부분, 경계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되는지 화면을 확대해 드릴게요. 여기 이제 기분 내면서 그리다 보니까 거칠게 표현됐죠. 이 부분을 지워보겠습니다. 너무 힘을 주지 마시고, 겉에만 마치 오래된 그림을 복원할 때처럼 때 묻은 걸 지우는 것처럼 힘을 조절해 가면서 지워줍니다. 여기 튀겼던 물감도 말끔히 지워지고 있고요. 두달 이상 말라있던 윗부분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유화 물감이 사흘 정도 여름 바람에 말랐는데 잘 지워지고 있어요. 이거 지워진다는 개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우는 것도 그리는 거다. 이때 조심스럽게, 여러분 안 보이지만 저기 모니터가 있어요. 그림을 그리듯이 배경도 그림입니다. 이곳을 지우면서 지저분하지 않게 잔여 물감을 가지고 힘을 빼면 자연스럽게 뒷배경과 부드러운 연결이 됩니다. 그림의 일부가 되겠죠? 다시 또 칠을 해줄 수도 있고요. 금방 말랐어요. 제가 이건 트래핑통에다가 라카 신라를 따르는 겁니다. 벌써 말라서 잘안 지워지는 부분, 이 부분 보세요. 하얗게 되죠? 하얀 뒷배경색이 나옵니다. 만나는 부분을 점점 힘을 빼면서 사라지듯이 하면 부드러운 뭔가 여러 가지 겹쳐진 그런 풀립들을 그릴 수 있는 배경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 부분 보세요. 잘 문지르면
다시 원색이 복원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어제 칠하다가 좀 잘못된 부분도 살짝 지워졌습니다. 지우개 같은 거예요. 트레피노는 잘 지워지지 않겠죠? 또 어느 부분에 이렇게 빛이 들어온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역시 그냥 색칠하는 것보다 뒤에, 이 헝겊 뒤에 손톱을 이용해서 그리듯이 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는 것 같은 부분이겠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하실 점은 신나가 강하기 때문에 특히 저는 장갑을 끼지 못하는데 맨손은 바로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피부에 파고들 수 있으니까요. 여기 물티슈 준비했고요. 물티슈로 하고 손을 깨끗이 닦아주고 다시 화면 확대하겠습니다. 아, 화면은 확대가 아니구나. 전체 화면이 보이도록 하고 그 지워진 부분 수분 후에 증발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만나는 부분, 경계 부분을 오늘은 묘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몇 개의 붓들이 있어요. 그동안 사용했던, 저는 붓을 아주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세 종류 정도, 조금 큰 중간부 4호짜리입니다. 화홍 982번 국산 제품이고요.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 역시 4호짜리인데, 이건 메이드 인 차이나네요. 그래서 상당히 고가예요. 인조 합성 털인 것 같아요. 두개 다. 이거 마찬가지고 화홍 333번 코리아 틴터 지난 시간에 소개했죠. 작은 나이프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테레핀을 좀 따로 놨고요. 이 부분은 화이트 그리고 바이올릿 그레이 정도 최초의 색을 만들었던 컬러입니다. 제가 오로라 핑크라는 색을 좀 쓰는데요. 크림손 레이크는 맑고 투명해서 르누아르가 인체나 장미를 가지고 인체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때 이 투명함 때문에 즐겨 썼던 컬러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블루, 코발트 블루죠. 화이트는 티타늄 화이트입니다.
다시 뒷배경을 복원하듯이 그림을 그릴 겁니다. 얼추 제 감으로 했는데 비슷하게 컬러가 나왔어요. 거의 같습니다. 배경. 소량의 적당량의 기름과 소량의 물감으로 특히 여기는 아주 작은 잎들이 원근법에 의해서 뒤로 가면서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충첩되죠. 막 반복되고 그러면서 상당히 복잡하지만 그림이 복잡하면은 좀 답답하기 때문에 복잡하면서도 단순해 보이게 복잡한 거일수록 저는 어떻게 하면은 단순해 보일 수 있나 그런 걸 이 머릿속에 한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요. 아까 이 부분도 지저분한 거 정리를 해주고요. 요화는 말라야 그린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요화의 장점은 마르지 않은 가운데 물감이 캔버스 자체에서 서로 만나서 붓에 의해서 반 혼합되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특히 부드러운 그림을 그림의 효과를 낼 때 더욱더 유용하죠. 아까 이 부분, 이 부분, 여기 빛이 묘하게 풀잎들이 겹쳐지지 않으면서 뒤에 물이죠. 여긴 하늘이 비치는 물 부분이 보이는 부분들은 이렇게 잘 관찰하면서 대상을 미리 표현할 수 있겠죠. 이때도 역시 배경을 물을 표현하면서 물은 네가티브로 보고 이런 줄기의 표현을 굳이 다 지우지 않고 남기면서 이 붓은 붓놀림은 대상을 보고 자로 재서 뭐 복사 뜨듯이 하는 건 조금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감으로 크루키 하듯이 터치를 구사해 주는 게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부분은 이게 저녁 시간에 촬영된 사진인데 뭐 저녁에 거의 6시 넘어서 7시 사이 이곳을 또 바꿔줄 거예요. 노을빛이 살짝 들어가는 그러한 물빛으로 하늘에 있는 노을이 물에 비쳐서 지금 바로 붉은색을 넣으면서 약간 저 위에 있는 노을이 이리 투영된 것처럼 컬러를 변화를 줬습니다.
다시 이 세필붓인데요. 1호짜리 세필붓으로 그 경계, 지금 막 뒷배경을 칠했는데 기름을 많이 섞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얇게 폈기 때문에 바로 위에다가 풀잎의 표현을 해볼게요. 역광으로 풀잎의 두께가 있는 건 풀잎이 어둡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보색, 붉은색을 좀 칠해주고요. 녹색에, 비리비안 녹색. 붉은색을 칠해서 옐로를 살짝 넣으면 푸르름을 머금고 있는 그림자가 돼요. 이건 이걸 아주 천천히 이렇게 그리면 사실은 생명감이 없기 때문에 저는 물가에 특히 빨리 자란 풀잎은 빠른 속도로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단숨에 관찰하고 허공에 그리고자 하는 눈으로 마음으로 이곳에 풀잎을 그린 다음 뭐 되게 어느 곳에 그 게임에서 이렇게 다든가 그뭘 던질 때이 항아리에다 넣을 때도 몇번 이렇게 연습을 하죠. 그러듯이 붓질 역시 그렇게 허공에 그림을 그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활시위를 놓는 것처럼 이때다 싶을 때 이때다 이때다 싶을 때쭉 그려줍니다. 마음에 안 들게 됐어요. 좀 삐뚤어졌거든요. 바로 지웁니다. 바로 지울 수가 있으니까 아까 유화붓의 물감 지우면서 그 녹색이 살짝 번진 거 다시 복원해주고 다시 한번 시도해 볼게요. 이렇게 이 그린다는 게이 분만을 가지고 그리는 게 아니고 이것과 이 팔꿈치의 중심, 이 원의 그 각도죠. 파이라고 하나? 여기 지름과 이게 이제 콤퍼스처럼 돼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점점 다가가다가 자신 있게 그려줍니다. 좀 나아졌죠? 위에서 아래로 그리는 방법이고, 여기에 나오는 풀잎이 또 하나 있는데, 이건 아래에서 위로 또 지나가게 됩니다. 항상 기름은 충분히 묻혀주라고 그랬죠? 이걸 받치고요, 흔들리지 않게 툭툭툭 세밀한 부분까지 묘사를 합니다. 더 이상 여기는 완성이나 다름없이 그리지 않을 거니까요. 또 그러면서도 바로 이 숱하게 많은 이 개체들을 오래 그리다 보면 기억하기가 힘들겠죠. 그때그때 그때 바로 뭐라고 할까? 그날 먹은 그 끼니에 음식을 먹고 바로 그날그날 그날 그 많은 접시 중에서 설거지 해놓듯이 이때 바로 하는 게 저는 좋아요. 좀 진한 색으로 변화를 있는 게 있어요. 표현해 주시고 맺혔다가
줄기에서 나가다 뭐가 맺혀서 잎이 태순이 올라왔는데 그릴 때는 그 옆방향으로 먼저 맺히고 먼저 맺혀서 줄기를 그리고 힘을 빼서 마저 그리고 물가에 이런 것들이 있죠. 다음은 그리기 편한 붓이 있죠. 또 여기 보면 화홍 827번 이건 황모털이에요. 이 황모 족제비 꼬리털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4호짜리에요. 정말 인조 붓이 뭐 100가닥이라면 100가닥 되겠죠. 한 4호짜리가 200가닥이라면 이건 아마도 500가닥 이상 부드러우면서 탄력이 있고 부드러운 탄력을 가진 그러한 붓입니다. 물감을 아주 많이 머금고 있어요. 마치 문이나의 붓이나 이런 게 털이 부드럽고 많죠. 계속 그려도 만년필처럼 나오죠. 이거 역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부터 먼저 착화를 할 거예요. 물이 밝기 때문에 지금 어두운 부분이라는 건 녹색을 잠시 텀을 두고 여러분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쪽에는 밝은 색을 남겨두고 어두운 색을 좀 만들었죠. 어두운 색을 만들어서 충분히 대략 6개, 7개의 잎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억을 하고 저장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와서 그리는 동안은 사실은 모든 건 기억화라고 볼 수가 있죠. 보고 그리는 게 어디 있겠어요. 보고 순간 짧은 시간에 기억을 해서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세 개의 이파리 같은 걸 표현을 했는데 더 어둡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간을 보는 것 같은 거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어두운 색을 더 착화를 하고 이 부분 확대해 볼게요. 파레토와 함께 보일지 모르겠어요. 1인 미디어다 보니까 혼자 어두워지죠? 변화가 있죠. 이 다섯 개의 잎을 표현하는데도 변화가 있습니다. 파레토 좀 가까이 하고 더 어두운 건 그때그때 조금씩 어두운 색을 묻혀서 풀잎이 평면으로만 보이지 않고 이집트의 무슨 벽화의 그림처럼 일부러 평면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그림은 잎의 방향에 따라서 잎의 모양이 다 틀려지죠. 아주 넓게 다 전체가 보이는가 하면 이 부분
더 어둡게 하시고요. 녹색이 참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잘못하면 생색처럼 보이고요. 자, 여기에 이게 어떻게 보면 잎 중에서 그 많은 넓은 면에서 상당히 빛을 받으면서 제가 정확한 명칭 지금 모르겠네요. 나중에 알아볼게요. 근데 생김새는 참나무 잎처럼 생겼어요. 이 부분을 표현을 강조를 해주고요. 붓을 또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툭툭 던지듯이 그릴 거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되게 이게 지금 허공에다가 혼자 말을 하면서 하니까 좀 공하긴 해요. 갤러리도 없고. 하지만 이거 시청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죠? 시간차가 있는 거지만 보시면서 같이 저랑 그림 그린다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대답도 해주세요. 이걸 보는 시간이 흐른 뒤에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들린다고 생각하고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같이 그려봅니다. 자, 여기 어두운 면들도 어제 더 어두운 면들도 아직은 이 풀립은 또 지워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리고 하는 거니까 이 풀립 아랫부분 처음에 배경 짧은 시간에 칠해놓은 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명암이 부족해서 더욱더 어두운 색 찾아봅니다. 더 어두워지면 이 상대적으로 이 전에 칠했던 이 면은 더 밝아져요. 더 밝아서 풀립이 위로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제가 여기 표현하다가 이곳에는 풀립과 풀립이 그림자를 드리우면서 어두워진 부분이 있어요. 입체감이 이런 걸 잘 표현해야 입체감이 더 나겠죠. 이제 위로 가니까 조금 밝아졌어요. 밝아지면 무슨 색? 밝은 색. 물감 칠하면 되겠죠? 자, 항상 이 위에는 지금이 완성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마지막이다. 시작할 때는 그런 기분으로 그림을 그려나가요. 그리고 저는 복잡한 그림이면 그림이라는 건 그 소재 자체가 사고 하나 뭐 이렇게 딱 단순하지 않고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특히 풍경화죠. 저는 풍경화 그리기가 제일 어려웠어요. 습도 가는데 시간도 많이 걸렸고요. 세월이 걸렸죠. 시간이란 세월이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정말 눈은 대상을 계속 그리면서 머릿속에 있는 거 별로 없는데 그거 끄집어내서 한들로 어떻게 그게 나오겠어요. 계속 눈은 정말 한 번 그릴 때 한 번 보듯이 고개를 들고 대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대상과 팔레트와 그림을 세 개를 번갈아서 목이 아플 만큼 왔다 갔다 하면서 관찰하면서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빠른 속도로
지금 화이트가 들어가 있는 녹색이에요. 방금 전에 여기를 화이트나 다름없는 배경 비친 하늘색을 칠했잖아요. 먼저 만나는 부분에 붓에 있는 물감 그 양을 소진을 시켜요. 그러면 그리고 이 어두운 부분 미리 배경이 어둡잖아요. 바탕이 그 어두운 부분에 물감에 한 10% 정도 남았다 싶을 때 그곳을 그려요. 그러면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지금 화면이 제가 확인할 수가 없는데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 부분 표현이 되죠? 아유, 설명하려다가 제가 또 물감 묻혔어요. 여기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하늘이 비친 밝은 부분과 만나는 부분을 붓의 물감이 한 10% 정도나 5% 남아있다고 생각할 때 그래도 물감이 남아있어요. 힘을 빼고 살짝 위로 나가면 소멸되듯이 아슬아한 마치 포커스가 있는 것 같은 그런 표현 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횟수를 거듭하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이곳에 보완을 해주죠. 이제 물감을 양을 좀 늘립니다. 음식으로 말하면 뭐 티스푼, 반스푼 하듯이 물감도 그 양을 요아물감 어느 정도 하느냐, 기름양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색을 타는 건 조미료 같은 건데 뭔가 묘한 맛,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맛은 물감 혼합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빛을 받는 부분에 더 밝은 갈락. 역으로 두꺼워진 잎은 물감의 양이 많고 기름량을 줄입니다. 그래서 힘을 줬다가 빼면서 한 터치 잎들을 표현하시고요. 제 고개가 왔다 갔다 하죠. 색채와 형태와 기울기 동시에 관찰하면서 사실 이렇게 계속 말을 하면서 그림 그리는 것은 집중도가 떨어지기 전에 쩔어지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림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녹화를 해놓고 직접적인 라이브와 같은 방송이나 지금 다름없는데 그렇게 자꾸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숨을 쉬지 않아야 될 때도 있거든요. 제가 전에 방송에 했던 걸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저작권. 그때 음악이 모르고 음악을 좀 깔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세월이 뭐 거의 1년 지나니까 저작권 침해 신고 같은 게 들어와서 스스로 알아서 어떤 불이익은 없는데요. 삭제가 됐어요. 음악만. 그래서 아무 소리가 나지 않고 들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면서 나레이터도 없고 자막도 없고 거의 유튜브를 보지 않더라고요.
새 채널. 여기 위에까지 조금 더 오늘 표현해 볼게요. 특히 이 물과 만나는 부분들. 그런데 칠했는데 마르지 않아도 표현은 되죠? 저는 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표현하기가 더 쉽습니다. 관찰하고 있습니다. 지금 머뭇거리는 건 이제 밝은 선이 또 하나 지나가는데 그것마저 표현해 보려고요. 이렇게 전생면은 좀 익숙해지면 오래 쉬었다가 하니까 많이 힘들어요. 장비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20, 30분 촬영을 하기 위해서 한두 시간 이상 준비를 해야 되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워밍업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꼬이네. 지금 그림 생각하니까요. 말을 하면서 맞는 색도 타야 되고 색조가 맞으면 명암을 또 비교해야 되고. 됐네요. 아주 전에는 제가 이 침엽을 싫어했어요. 특히 소나무 잎이나 이런 거. 그래서 안 그렸어요. 어렵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좀 자신감이 붙어서 그려보고 싶습니다. 이 작품 다음에는 소나무 그리는 거 제 작품 하면서 보여드리려고요. 줄기인지 굉장히 이 물가에 있어서 아마 이곳은 바람도 잘 불고 햇빛도 들고 물도 수분도 많고 최적의 조건이 형성되어 있죠. 풀들이 자라기에. 빛을 제대로 받는 부분에는 원 칼라죠. 원색. 나무가 가지고 나뭇잎, 저 풀잎들이 가지고 있는 원색이 적나라하게 표현됩니다. 분들은 원색을 참 좋아하잖아요. 색이 맑아서 바로 이런 칼라들이. 잎을 먼저 표현하고 이곳에도
원색이 다시 살아납니다. 진해 보이는 원색이 있네요. 블랙 조금 넣습니다. 바로 그림자 속에 있는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 속의 밝음은 아무리 밝아도 어둡다. 밝은 데 있는 어두운 색은 아무리 어두워도 밝다. 그렇죠?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는 여기에 있는 이 밝은 채도가 높은 색이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면 채도가 좀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서도 그 속성, 가지고 있는 속성, 맑은 색, 맑은 잎, 방금 위에 있는 잎들은 최종적으로 얼마 전에 생성되는 잎들이에요. 자라난 잎들은 벌레도 먹지 않고 아직 그러한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컬러들. 이제 칠했는데 또 어두운 부분 그림자죠. 풀립과 풀립이 만들어낸 그림자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강조를 해주면 방금 그렸던 그 잎들이 더욱더 입체감이 표현이 되죠. 어두운 줄기가 있네요. 어두운 줄기. 어두운 줄기 한 개 표현하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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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지에서 그 다음 해보고 싶어요. 나가다가 가지가 성장을 멈췄다 다시 자랐다가 뒤로 물렀다가 이건 여기에서 이거죠. 그 저 버드나무 옆에 있는 큰 오래된 고목 버드나무에서 나온 줄기예요. 이건 나중에 한꺼번에 표현하려고 지금 놔두고 있는데 그래도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계를 한번 표현해 봅니다. 저는 영상을 뭐 편집할 수도 없지만 빨리 감기를 해서 보여주는 영상이 그냥 봐도 실물을 보는 것보다 감동이 덜한데 별로 원하지 않아요. 어쩌면 현장 라이브처럼 그대로 팩트죠. 팩트 있는 대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파레트입니다. 부새 모양이고요. 멀리서 보니까 답답했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그래서 저 아까 반복한다면 이 뒤 배경을 다시 그릴 때는 처음부터 그렇게 기획을 하면 좋았는데 워낙 그림이 컸기 때문에 또 제가 이걸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에게 전량을 녹화해서 방송으로 좀 보여드리고 하면서 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시간상 아주 빠르게 위치를 하였어요. 근데 이 경계를 그리려 보니까 이게 너무 거칠게 된 부분이 그림을 그 표현하는데 방해를 할 것 같아서 오늘은 라카 신나를 살짝 묻혀서 3일간 마른 걸 닦아냈어요. 닦아내는 것도 그림이다. 지우개로 그리는 것도 그림이다. 즉 네거티브를 그리는 것도 포지티브 그리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그걸 보여드렸고 오늘은 여기까지 작화를 해봤습니다.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시기에 좋은 영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